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태어난 날 일주에 일주에서 을축 일주를 갖고 정축 일주, 기축 일주. 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 태어난 날은 배우자 자리로 봅니다. 그리고 주거 자리로 봅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을축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정축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기축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신축, 개축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배우자 문제,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주는 전체를 놓고 풀어봐야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해서 그 시기에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2년도 이민년입니다. 이민년. 이민년에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을축 일주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배우자 자리에 연월 일시에서 태어난 날에 을축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정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축, 신축, 개축. 이 자리는 배우자 자리라는 거죠. 배우자 자리. 그리고 이 자리는 주거 자리로 봅니다. 주거 자리. 그러면 이 시기에 이민년에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 보편적으로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들이다면, 특히 여성들은 십중팔구 좀 배우자 문제로 가슴앓이 소갈을 합니다. 남자 문제로 소갈이 가슴을 한다는 것은 결혼한 사람은 결혼해서 배우자 문제로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고, 남자는 자식으로 인해서, 직업 자체로 인해서, 직장 내에서 가슴앓이 소갈이를 많이 보편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태어남과 동시에 그런 소가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출산 태기할 때 이런 날을 보편적으로 피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좋아도 분명히 배우자 문제, 이런 부분과 자녀 문제에서 남자는 자녀, 직장, 여자는 배우자, 그리고 직장 문제에서 가슴앓이 소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주 구성이 좋으면 그래도 예외는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을축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이민년에는 어떠냐? 일단 이렇게 있으면 이런 일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이민년에는 세 가지를 좀 보자. 주거 문제. 그 다음에 주거와 직장, 직업에 관계된 문제, 직업. 그리고 배우자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 문제에 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좋은 시기에 맞춰서 결혼하는 것이 좋겠죠. 왜? 약하니까. 그런데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이성 문제가 개입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이성 문제. 남자는 남자, 여자, 직장 문제. 직장 문제에 대한 좋은 기운이 있고, 배우자, 그러니까 이성이 들어가는 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성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해.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결혼 안 했어도 소갈이 가슴앓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어도 소갈이요, 없어도 소갈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배우자 문제나 이성 문제로 소갈이를 하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이 배우자에 관계된 부분이 이 일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들어가는 시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남성이 들어오든 여성이 들어오든 여자는 남성이 들어오든 아니면 안 들어온 본인이 올해는 찾고 싶다. 뭔가 남자를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간다 이렇게 보겠죠. 직업에 관계된 부분도 올해 이렇게 있으면은 직업에 대한 부분을 갖고 직업을 가져서 이동 변동을 할 수가 있다. 결혼해서 집을 나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어쨌든
이동 변동에 대한 것이 있다. 직업을 가지고 주거에 대한 이동 변동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매입하려고 하거나 집을 얻거나 혹은 자기가 독립해서 나가서 자기 집을 갖거나 이렇게 자기의 명의를 갖거나 어떻게 주거 나가서 집을 나가서 자기가 소유를 하거나 이런 변동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직장의 직업에 대한 것도 이 직업을 가져서 직장이 직업을 가져서 주거를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여하튼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 을축, 일주, 정축, 기축, 신축, 해축, 일주들이 보편적으로 조금 힘든데 올해는 이런 좋은 기운에서 선방을 하는 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상대 사주에서 만약에 배우자 문제를 본다면 상대가 어떤 기운을 갖고 있냐 해서 진짜 좋구나 할 때는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사람으로 기다려서 만남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어쨌든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올해는 쥐구멍에 해 뜬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쨍하고 뭔가 해 뜨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시기를 좀 참고해서 움직이는 게 좋다. 그런데 공통분모가 있다. 그래도 올해 어느 시기에 가장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냐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올해는 양력으로 10월 21일에서 12월 7일 사이, 양력입니다. 양력. 이 시기를 한번 제가 체크해 주는 것을 잘 참고해 보시라. 제가 이게 딱 찍어준 이 달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쨌든 이 일주는 재수가 좋을 것이다. 꼬였던 문제가 풀릴 것이다. 기분 좋게 이 시기는 그래도 갈 것이다. 이렇게 이 겨울이 들어왔는데, 이게 춥고 습한 건데 이 시기에 들어와도 어쨌든 올해 운세는 꼬였던 부분이 보편적으로 풀리는 시기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여기서 추가가 된다면, 이 사주의 구성에서 이런 사주가 화기가 많다. 화가 많은 상태에서 만약에 병호, 정미 이렇게 화가 많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굉장히 온전하게 누린다. 좋은 기운을 누리게 된다. 이것도 참고로 더 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주 구성에서 화기가 많다면 이 시기는 온전하게 좋은 운세를 맞이할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라도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혹은 이 시기에 이런 태생들은 제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거나 혼례치료나 직업에 대한 좋은 소식이 오거나 주거에 대한 변동, 문서를 잡거나 배우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좋은 기운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을축은 배우자 문제, 남자라면 배우자, 여자도 배우자, 그리고 자식 문제로 남자는 자식이 추가가 되겠죠. 가슴앓이, 소갈이를 하겠죠. 정축이라는 것은 남자는 배우자 문제, 남자는 배우자 문제, 아버지, 부친 문제로 가슴앓이 할 것이고, 여자는 부친 문제, 배우자 문제, 실행 문제로 소갈이, 가슴앓이 할 것이다. 기축은 누구냐? 형제 문제로 가슴앓이, 소갈이를 할 것이다. 배우자 문제로 소갈이 할 것이다. 남자 직장 문제로 소갈이 할 것이다. 남자는 직장과 자녀, 자식으로 인해서 좀 소갈이를 할 것이고, 여자는 직장과 일과 배우자 문제로 일이 너무 그런 부분을 좀 소갈이 할 것이다. 신축은 여하튼 남녀 공이 배우자 문제 이런 부분이고, 아버지 대한 글자가 약하다. 이걸 이야기했죠. 시어머니에 대한 글자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개축 자체는 배우자 문제, 남자는 자녀 문제, 여자는 배우자 문제, 반드시 소갈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사주에서는 이렇게 있으면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이렇게 있는 일주는 궁합을 보고 선택을 하라. 상대성이다. 이렇게 약한 기운도 반드시 좋은 기운의 궁합을 맞춰가지고 하면은 이 일주와 합의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흉이 길로 많이 변하는 것, 이것만큼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연애 결혼이나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불행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일주일 궁합을 잘 맞춰서 결혼하게 된다면 흉이 길로 변하는 것은 분명하다. 여하튼 최소화된다. 흉이 최소화된다. 이것만큼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